와. 자, 됐어요. 안녕, 브리니들. 오늘은 깨비랑 외래종 황소 개구리 퇴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깨비네 집 근처로 놀러 왔는데요. 야, 이거 황소 개구리 전문가 아닙니까? 아, 전문가는 아니고요. 개구리가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배고파서 배고플 때 가끔 이제 개구리를 잡아서 먹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부루 형한테 이제 개구리 한번 먹여보려고 이제. 아, 그 외래종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퇴치 작전인데 겸사겸사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드실 거예요? 아니, 먹을 거죠. 네. 다리 하나 먹을 거예요, 다리. 네. 오늘 하여튼. 그 개구리 잡으라고 가봅시다. 바로 레츠 고! 자, 근데 오,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여기에? 와, 오늘 징조가 좋은데요? 자, 어쨌든 렛츠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한눈 팔았네. 아, 이게 진짜 많다. 오, 오, 여기 짱 많아. 한 100마리 있는 것 같은데. 오, 미안해. 오, 요걸로 잡는 거야? 낚싯대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훌칙이라는 방식으로. 와, 훌칙. 그걸로 딱 걸쳐서 확 당기는 거구나. 그렇죠. 아,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야광이거든요? 이 야광 달린 이 찌를 황소개구리 근처까지 가서 이걸 확 당기는 거래요. 와, 지금 깨비가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전 진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깨비가 저기 있대요, 황소개구리가. 아, 저건가?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있죠? 이게 황소개구리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야 돼요. 황소개구리가 도망갈 수도 있어서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오케이. 던졌는데, 아, 걸렸습니다. 어, 그러네. 아, 개구리 맞네. 눈이 반짝이네. 오! 와, 도망갔어. 자, 2차 시도입니다. 야, 저기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큰데? 저기 화살표 가리키 부분 정중앙에 있는 게 황소개구리입니다. 지금 확대를 지금 2배 정도 했고요. 3배구나. 근데도 여기서 봐도 진짜 사람 주먹보다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도전. 야, 좋아요. 찌가 저기 위에 있고요. 야, 지금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와, 땡깁니까 이제? 자, 보이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 황소개구리한테 지금 닿은 게 보이시죠? 자, 저 상태에서 해봐. 그냥 할 수 있어, 너네. 아, 낚싯대 잡혔는데? 잡혔습니까? 내려갈까요, 저희가? 잡혔어요. 오, 잡혔다, 잡혔어. 와, 와, 진짜 크다. 와, 자, 됐어요. 와, 잡았다. 와, 진짜 커. 오, 크다, 크다. 야, 이거 진짜 큰데? 다리 쪽 한번 잡았어. 와. 와, 진짜 열몇 번을 도전해가지고 지금 잡았는데요. 와, 대단하네요. 와. 오, 대박. 와. 와, 진짜 커요. 바늘 어디였죠? 바늘? 저 바늘 조심해요. 바늘 있으니까. 바늘 옆구리. 와, 이거 보이십니까? 오, 대박. 와, 이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산다니까. 이제 물고기며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 그 다음에 우리 토종 물고기까지. 입에 안 들어가는 게 없겠네요. 와, 진짜 큽니다. 제 손바닥을 쫙 펼쳐도, 와, 내 팔뚝보다 큰데? 단백질원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양식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많은 퇴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와, 여기다 넣을게요. 와, 이거 양파망 제일 큰 건데 대박이다. 2차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둑개 아니야? 오, 뭐야? 오, 이거 도둑개 같은데?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지 크면서 발색이 나오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 도둑개 같은데 이거. 아, 아, 이거는 도둑개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귀엽네. 와, 가라. 가라, 가라. 쇼, 쇼, 쇼. 야, 맞지? 이것도 미운. 여기 또 있네. 야. 야, 여기 있으면 차 밟힌다. 딴 데 가라. 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도 막 새로운 생물들이 막 나옵니다. 막 수소곤충도 뭐 나오고, 뭐 노린재, 지며느리, 강아지도 나오네. 아이고. 야, 배짱이다. 배짱이도 오랜만에 보네. 아이고, 사슴벌레가 죽어 있네요. 최근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친구들이 도로에서 죽어 있다고 해가지고. 맹꽁이다, 맹꽁이. 어, 맹꽁이야? 아니, 맹꽁이 맞나? 어, 맹꽁이네. 어. 귀여워. 빨리 도망가. 위험해, 위험해. 많은 유튜버분들이 도로에서 위험한 거를 많이 구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진짜 도로에서 많은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 다니다 보면 가끔씩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 마리 포획했고, 그 다음에 한 마리만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한 4시간, 3시간 자고 또 나가야 돼가지고 올해는 못할 것 같고 한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탐사는 항상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외래종 퇴치하는 이제 마음가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생명이긴 한데 퇴치하긴 해야 돼요. 아, 공벌레가 먹고 있네. 자, 오. 자, 이번에는 저기 뭔지 모를 거대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수어 지역이라서, 숭어일 수도 있어요, 숭어. 근데, 아, 눈치가 빠르네. 저기 위로 가서 위로. 저기 위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 거기 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야, 여기 물매함이가 왜 이렇게 많냐? 자, 여러분들 저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와. 개비야, 손질 다 됐어? 네, 형 좀 소파에 앉아서 좀만 기다려요. 맛있게 해줄 테니까. 입에 이제 다 된 거야? 네. 와. 네, 이제 형이 이제 몸통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첫 경험이니까. 첫 경험인데. 와. 와. 이거 치킨이지? 우리 깨비가 야식으로 개구리 치킨을 튀겨왔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짜 그냥 옛날 통닭 맛인데? 근데 되게 쫄깃하다. 와,
그래서 그 쫄깃한 식감이 약간 생선 같다는 느낌. 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이 진짜 옛날 통닭 맛 똑같은데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와, 진짜 거짓말 일절 없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신이 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가 허벅다리. 와, 그 정도면 이제 닭다리 한 개 분량 될 것 같아. 두 개 분량? 와, 외래종 퇴치 완료. 야삐.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들 이걸 먹으니까 갑자기 힘이 쏟는 것 같아요. 지금 12시 반인데 내일 아침 외래종 또 잡으러 6시 출발하는데 밤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